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서호 인근에 가면 거대한 쇼핑몰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다녀온 이곳 바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와 놀자 이한기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입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지난 9월 롯데가 오픈한 말 그대로 따끈따끈한 복합 쇼핑몰입니다. 롯데백화점은 물론이고 마트, 호텔, 아쿠아리움, 영화관 같은 롯데그룹이 보유한 콘텐츠들을 한 곳에 모아둔 초대형 상업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일 때부터 서울 잠실에서 이용하던 롯데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라서 여기가 잠실인지 하노이인지 헷갈릴 지경이더라고요. 특히 한국 전문 식당가인 K플레이버 존에 이르러서는 베트남이나 하노이 시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국에서만 보던 음식점들을 마주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트남 상권 최초로 도입된 브랜드가 53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건 정식 오픈 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패션이나 뷰티, F&B 등 전 상품군 36개 한국 브랜드 중에 6개가 이곳 매출 상위 10개 브랜드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곳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방문객들은 주로 젊은 세대들이 많았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서 뭘 찍고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이곳에 방문한 걸 기록해두고 싶고 SNS 계정에 업로드하고 싶어서 찍고 있다고 하시면서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즉석사진관에서는 촬영을 위해서 매장에 마련된 한복을 입어보는 학생들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비슷했지만 한국에서 못 보던 풍경들도 있었어요. 마트에 입장할 때 케이블 타이로 가방을 묶어야 한다던가 아니면 주차장에 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위한 주차 공간이 훨씬 크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생경했습니다. 제가 쭉 한번 둘러보니까 우리 기업들이나 상품뿐 아니라 우리 문화까지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바다 건너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놀자 리빙톡이었습니다.